반가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타파 31회 9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인장 등록에 대해서 옳은 거 되는데, 인장 등록 시험에 한 문제 잘 출제가 되죠. 인장이라는 것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쓰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지문 보니까 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왜? 보조원은 서명 날인할 의무가 없죠? 그래서 인장 등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등록 인장 변경 등록은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10일 X고요. 3번은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의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인장을 사용해도 됩니다. 법인의 인장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분사무소 소재지 X죠? 우리 프린트 4번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며, 물론 법인의 인장도 가능하고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도 가능합니다. 법인의 인장이라면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틀렸고,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격정지는 다 6월 이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중개사무소 명칭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명칭에 대해서 옳은 것.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는 사용할 수 없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이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도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은 간판이죠?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개사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없다 했는데 표기해야 됩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등록번호나 전화번호는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판 실명제, 성명은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됩니다. 4번,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부 장관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명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죠. 등록관청이 명했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간판 철거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만 하고 그 비용만 청구를 합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간판 철거하지 않아도. 자, 그 다음에 6번에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성명소연 등, 성명소연 등이죠. 개업공개사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명시를 해야 되고요. 또 인터넷 표시광고를 하려면은
중개대상물 소재지 면적, 중개상물 종류, 가격, 거래 형태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표시 광고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표시 광고가 이게 최근에 신설됐기 때문에 중요하죠. 옳은 것입니다. 1번, 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개사 성명과 함께 보조원 성명을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보조원 성명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물론 보조원 이름으로만 광고하면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광고했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번,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 광고 방법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를 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했는데, 보상금은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광고하면 이걸 신고하면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광시 공시죠. 무부양 광시 공시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광고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중개사무소에 관한 것, 성명, 소연 등 개업공개사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명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 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했는데 분기별로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입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이죠. 분기는 3개월이 1분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